오랜만에 두 사람이 나란히 외출을 했는데요. 이렇게만 살 거야. 신당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 때문에 왔지만 나름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령님들이 드실 음식이기에 제철 산물로 최고의 재료를 써야 합니다. 호박 세 개. 호박 세 개. 시금치 한 단에 얼마씩이요? 1,000원. 1,000원이요? 동희 씨가 물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길 때 그런 그녀를 챙기는 건 강훈 씨입니다. 실과 바늘처럼 꼭 붙어서 말이죠. 신기해요, 그냥. 저 뭐가 신기하세요? 뭐 신기해, 신기하지. 둘이서 그냥. 맞 같이 이렇게 그런 직업을 같은 그 직업을 가지고. 아니야, 같은 직업 아니야, 달라. 달라? 뭐 인테리어에. 아, 그래? 신기해요. 예. 담당돼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같은 업종인지 알아. 품어를 입고 다니는 거지. 같은 업종인 줄 알았지. 이야기 안 하니까. 그럼 모르지. 얘기 안 하면 어떡해. 건축일이에요? 응? 건축일. 아, 건축일이라고 건축일. 이거 봉지에 담아서 움직일 것 같아. 어? 어? 아, 또 시향고로 올게, 이거. 잘 가. 고생하세요. 네. 네.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있잖아 그런 걸 좀 끓이잖아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그냥 좀 신기해 남자분들 좀 이해를 많이 하는 거 같아. 같이 매일 다니니까 아니 오빠를 가? 오빠를 착각이 되잖아 무당으로 그 기분이 어떻게 하고 나는 사실 좀 웃겼거든. 나도 아, 웃기긴 한데 나랑 이렇게 같이 다니면 다들 그런 의심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런 끼가 보이네. 안 좀 그러지 않아? 기분이 안 좋다거나. 자신의 탓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그녀는 묻고 또 묻습니다. 얘만 좀 올려줘 이거. 왜 다 올려? 강훈 씨가 알아서 척척인데요. 때마침 바쁜 일이 끝나서 여자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과일 닦는 기계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어. 만들어. 오빠가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커네. 커네 거? 신의 존재를 안 믿었던 강훈 씨가 이젠 재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합니다. 남자친구의 따뜻한 배려에 동희 씨는 애교 만점 천상 여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보는 거야. 왜 손해 보는 것 같아? 얘는 요만한데 나는 요거 빼고 다니까 내가 손해 보는 거지. 그럼 거짓말은 입술이 침발하는 애가. 아, 발랐지. 신이 선택한 무당이기에 받는 사랑에 마음껏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오늘도 외줄타기입니다. 저희 무녀는 신령님한테 시집을 간 사람들이에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근데 시집을 갔는데 다른 누군가와 사랑을 하게 된다면, 다른 남자와 사랑하게 된다면 바람 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제가 인간의 마음이 더 너무 많이 커져서 이제 사랑을 하고 이제 신령님을 자꾸 신경을 안 쓰게 되고 하면은 이러면 또 신령님한테 또
서울에서 내가 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내 주변에 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내 식구들이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야 되고. 음력 초하루와 보름, 한 달에 두 번 신당에 음식을 새로 차립니다. 보통 보름상은 간소한데 동희 씨는 초하루와 똑같이 준비합니다. 신의 제자로서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입니다. 나 이제 인사드림. 어? 난 인사해야지 그럼.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 마음대로 해. 오빠 인사할 때 나는 옷갈아 입고 올라와서 하면 되는 거니까. 나 혼자 내려갈게. 처음 신당에 들어섰을 땐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만났다면 예비 장모님께 살가운 사위가 됐을 텐데. 어머니를 향한 그의 기도는 늘 똑같습니다. 두루두루 좀 잘 좀 받으려. 원래 그렇잖아요. 딸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겠어요. 내가 더 잘해줄 테니까 내가 더 잘하고 더 열심히